보시면 이네임드는 지금 보시면 메인 보스 몬스터가 가운데 있고 바로 옆에 무얼과 명얼이라는 두 명의 보조 캐릭터가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세 명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영상 좌측에 보시면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해태 석상인데 보스의 체력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보스가 대사를 해요. 뭐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면서 그때 여기에 있는 이 석상 해태가 움직여서 이제 적이 됩니다. 살아나요.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 명과 여기 양쪽에 있는 해태 두 마리, 총 다섯 마리를 상대를 하게 돼요. 물론 동시에 상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검사, 메인 탱커, 혹은 뭐 역사나 권사도 할수 있겠죠. 타이밍을 알면. 그래서 이 메인 보스 캐릭터를 잡고 있는 동안 파티원 중에 한 명이 무얼, 명얼, 둘 중에 한 명을 잡고 나머지 두 명이 이한 명의 캐릭터를 이제 없애고 다시 또이 보조 캐릭터 한 명을 없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인 보스 캐릭터를 잡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이두 명의 캐릭터를 먼저 잡고 가장 마지막에 보스 캐릭터를 딜을 해서 그런지 이두 캐릭터가 죽고 마지막 보스 캐릭터 혼자 남았을 때 해태를 이렇게 한 마리씩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이둘 중에 한 캐릭터를 먼저 죽이고 그다음 다음 캐릭터를 죽이고 보스를 상대하다가 보스가 해태를 소환을 하면 한 마리씩 이제 또 메인 탱커가 보스를 잡고 있는 동안에 파티원들이 나오는 해태를 한 마리씩 처리하고 다시 보스를 극딜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스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두 번째 보스가 타이밍이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물론 처음에 돌진으로 접근을 합니다. 곧바로 막죠. 처음에 얘가 뭘 할지 모르니까. 지금 보시면 얘의 근접 패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릎으로 얘 지금 차는 거한 가지와 도끼로 예, 둥그렇게 하단을 쓰는 이두 가지 이제 이 패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패턴도 있긴 한데 이두 가지가 가장 근접했을 때 기본으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예, 이두 가지. 근데 지금 이제 맞고 있어서 그런데 이 절단 이 아니 절단이 아니라 이 중단 무릎킥. 무릎킥을 맞으면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요. 이 도끼로 둥그렇게 하단을 쓰는 그이 기술을 맞으면 지금 이 기술을 맞으면 다운이 됩니다. 다운. 둘다 상태 이상에 빠지게 되죠. 행동 불능에 이제 무릎은 그로기, 그리고 딱 이거는 다운인데 두 기술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장악을 시전을 해요. 장악, 그 목을 들고 역사 기술 있죠. 목을 들고 공중으로 높이 드는 모션을 취하는데 그걸 한 상태에서 파티원들이 그 장악 자세를 이제 뭐 하단기나 뭐 이렇게 다운기로 얘를 넘어뜨려 주지 않으면 박치기를 시전하는데 그 박치기 콤보까지 다 맞게 되면 거의 체력의 3분의 2 정도가 다한 번에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기술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두 기술을 전부 다 막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두 기술을 맞아야만 장악을 쓰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얘가 평상시에도 장악을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방어를 계속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장악을 얘가 시전을 해요. 중간에. 때문에 얘를 공략을 하실 때, 얘를 혼자 잡고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를 계속 붙잡고 있대? 방어를 너무 막기를 길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타이밍에만 딱딱 방어를 하고 그 외에는 막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얘를 계속 붙잡아 둘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 아까랑 1레임드랑 비슷하게 두 대씩 때리고 두 대씩 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장악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악을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을까? 막기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서 한게 지금 보시면 처음에 돌진을 해서 기술을 쓰죠. 그러면 얘가 하단 쓸고, 공격을 하고, 무릎치기를 하고, 또 때리고, 하단을 쓰고, 이두 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무릎치기 이후에는, 예, 두 번을 때렸죠. 그죠? 보신 것처럼 두 번을 때렸고, 그리고 이제 하단 쓰기를 한 다음에는 세 번을 때렸어요. 세 번. 이 상태로 하면 거의 막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요. 대신에 그만큼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타이밍을 놓치시면 기술에 맞을 수가 있겠죠. 지금 동영상 보시면 막기 세번 때리고 막기 한 다음에 두번 평타 두번 때릴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타 두 번보다는 맞고 찌르기랑 돌진을 하시는 게 데미지도 더 크고 치명타가 발생할 확률도 좀 높아요. 지금 보시면 치명타가 600이 나왔죠. 이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저는 2타를 때릴 때는 그냥 맞고 찌르기랑 돌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막기를 한 다음에는 하단 쓰기를 한 다음에는 곧바로 평타 3대. 이때는 타이밍이 지금 보시면 거의 딱 맞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늦으면 맞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술을 넣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 타이밍 그냥 딱 맞고 곧바로 막아야 무릎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타이밍에 만약 평타 두 대를 때리고 막기를 해버리면 막기 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얘가 곧바로 장악을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유저분이 올리신 팁 같은 걸 모아서 이제 한 결과 하단 쓰기를 한 다음에는 3회 타격을 하고 막는 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요. 예. 이렇게 하면 얘가 장악을 안 씁니다. 기술을 맞지 않는 이상은. 예. 그래서 얘를 이제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예. 무릎 맞고는 두 대 그리고 하단 쓸기 맞고는 세 대 예. 평타 세 대 하고 곧바로 맞고 이것만 하시면 얘를 계속 붙잡아둘 수 있어요. 장악을 안 당하고 예.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쓰는 기술이 두 개라서 여기에만 신경을 쓰시면 크게 뭐 얘를 잡아두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단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처음이에요. 처음 저희가 실패를 한 것 중에서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끝난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 옆에 있는 두 명의 캐릭터가 다운기를 가끔 써요. 다운기를. 그래서 처음에 얘한테 정면에 있는 보스 캐릭터한테 딱 돌진을 했는데 돌진을 하면 저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세 캐릭터가 전부 다 저를 때리겠죠. 근데 처음에 이 옆에 있는 캐릭터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다운기를 써버리면 제가 보스를 바라보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운기를 써버리면 그대로 맞아서 넘어져 버려요. 그럼 얘가 곧바로 장악을 쓰고 박치기까지 맞으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3분의 1을 달고 시작을 하게 되죠. 체력이. 그렇게 되면 거의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처음에 탱커가 돌진으로 들어갈 때 다른 파티원들이 최대한 빨리 얘네 둘을 붙잡아서 시선을 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톡 같은 걸 하신다면 타이밍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서 돌진하자마자 곧바로 다른 파티원들도 이 두 캐릭터를 데리고 가서 탱커에게 공격이 집중이 안 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 이외에는 특히 지금 보시면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오히려 이 타이밍만 잘 아시면 1레임드보다도 오히려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뭐 다른 패턴을 쓰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여기 실패하시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실패했나 보면 그로기를 맞고 장악을 당했죠. 여기서 이게 좀 애매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이 보스 몬스터를 한꺼번에 딜을 할 경우에 얘가 이렇게 지금 다운이 됐는데 일어났을 때 뭐 어그로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다시 오고 이러면은 좀 타이밍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되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다운 당하죠 지금. 또 그로기 장악. 이때 파티원들이 따닥 합격기를 써서 이 상태를 끊어주면 아 지금 끊어줬죠. 예. 근데 왜 실패했지? 실패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아 제가 죽고 그래서 또 그러기에서 또 장악을 당했네요. 혜태가 두 마리를 나오면 혜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직업을 가리지는 않아요. 어떤 직업이든지 1대1을 해도 뭐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는데 웬만하면 원거리 그러니까 암살자나 기공사 같은 이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유닛이 계속 치면서 그냥 빙빙빙만 도셔도 혜태를 이제 계속 몰고 다니실 수 있어요. 암살자 해보셨으니까 그거 좀 아시지 않나요? 네. 사과깎기 하면 됩니다. 사과깎기. 예,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한 대씩 치시면서 하셔도 혜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만 않아요. 탱커한테 붙지만 않는다면 이메인드 성공 영상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에 있어서 모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부터 맞고 시작한 거죠. 딱 갔는데 지금 처음부터 맞고 장악 당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돌진 하자마자 이게 좀 꼬여버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3분의 2가 달고 시작해요. 그리고 보스는 딴 이제 그 캐릭터한테 가버리고 아 무어라고 명월은 팀님 암살자 하셨으니까 이제 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